제 소개를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 금융회사의 경영전문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맡은 업무는 소방시설 쪽을 포함한 총무 업무도 맡고 있고 인사, 재무회계, 기획 쪽을 전반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방설비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계기는 제가 총무 공무 업무를 일부 맡으면서 소방안전관리자라는 법 내용을 좀 알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자격증이 실무에서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도 찾아보고 주위 지인들한테 확인을 해보니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그것이 또 회사에도 도움될 뿐만 아니라 제 개인의 커리어에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처음으로 소방설비기사 기계기사를 공부를 해왔고요. 다행히 전년 2018년도에 기계기사는 합격이 됐고 기계기사만 있는 것보다는 소방설비 전기기사까지 있는 것이 더 업무의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번 1회차에 합격을 해서 두 개의 소방기사 자격증을 갖게 되었는데요. 공부하는 과정은 매우 힘들었지만 합격하고 나니까 매우 뿌듯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소방설비 전기기사는 처음 시행한 거라서 전년도에 비해서 어렵다 싶다는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데요. 기출문제를 비교했을 때는 다소 약간 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수님들께서 이제 설명해 주신 부분들 또 그다음에 공부하는 방법들을 처음이다 보니까 철저히 따랐고요. 그 따른 결과로 이제 생각보다 좋게 점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시험 보기 전에는 야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시험 보면서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설명해 줬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억이 나서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공부 방법은 특별한 건 없고요. 저는 무조건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재직 중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학원을 다닐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 내용 자체가 워낙 어려운 거라고 해서 저는 일단 인강을 당연히 들어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강을 뭐든지 우선으로 했습니다. 인강을 한번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도 풀고 예상 문제도 풀고 하면서 근데 풀다 보면 또 기억이 안 나고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럴 경우에 또 인강을 반복해서 듣고 하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었던 것 같고 또한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그 강의를 또 많이 해주시지만 좀저 같은 비전공자는 쉽게 해주신데도 불구하고 이해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지만 고등학교나 기능사를 대상으로 해서 강의하는 유튜브 강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듣다 보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강의 수준이 약간 높아서 제가 이해 못 따라가는 것들은 그런 다른 유튜브 강의, 고등학교나 기능사 시험을 준비하는 전기 쪽 분야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배우라 강의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교수는 당연히 뭐 김상현 교수님이세요. 목소리나 이런 것도 좀 명료하시고 뭐 판서나 이런 것도 잘해주셔서 따라하기가 뭐 쉬웠고요. 어떻게 보면 내용은 어려웠습니다만은 하나하나 급하지 않게 진행되는 모습들이 저한테는 되게 맞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같이 이제 다른 업무에 직접 근무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인 내용을 들어도 이해가 잘안 가는 것들이 많은데 설비 기계들을 전기에 관련된 기계들을 갖고 와서 보여주시면서 강의하는 모습도 이런 것들이 나중에 추후에 현장에 가서 좀 매치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었던 것 같고요. 나름 앞머리 글자 따서 외우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셨고 그 앞머리 따서 외우는 부분에 약간은 오바되고 과한 농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들이 시험 볼 때는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고 지금도 그런 단어들이 기억에 몇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김상현 교수님의 강의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부가 무지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작년 10월, 11월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올해 5월 합격자 발표할 때까지 이제 공부의 연속이었는데,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저도 뭐 술자리, 뭐 그다음에 사람 만나는 자리가 워낙 많습니다. 매주 매일 공부한다는 건 거의 사실상 불가능했고, 다만 주말은 거의 매주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뭐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11시, 12시까지 진짜 밥 먹고 뭐 특별한 시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평일은 저녁 때는 손님 만나서 못하기 때문에 아침은 무조건 1시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저녁 때 이제 손님 안 만날 때는 집에 와서 한 3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만 포기를 하게 되는 생각이 생기는데, 근데 다른 생각 안 하고 고시 공부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의 합격 수기를 보면 의자와의 싸움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들지만 의자와의 싸움을 하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좀 무모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하다 보니 힘들었지만 결국 이렇게 좋은 그 소식을 받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치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 누구나 다 이뤄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영상 강의나 인간 강의를 통해서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학습법 이런 것들을 충실히 따라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그 좋은 강의해 주신 배우락 교수님 감사합니다.